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차지했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적군과 만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그들이 이제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전쟁을 임할 때에 어떤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의 전쟁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전쟁과는 다른 전쟁이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전쟁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만나는 전쟁이었다고 하면, 요단강 서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만날 전쟁은 혼적인 전쟁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있는 적군들은 말과 병과 백성의 수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심령이, 죄성이 육체의 어떤 속성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많이 쓰러지지만, 실제로 육체가 공고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강팍한 마음,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이 우리를 무너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이 말과 병고와 백성이 아주 많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정복하도록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 한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성전 삼으시기를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그 일은 우리 육체의 죄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또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육체는 연약하고 끊임없는 육체에 당하는 고통으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의 거룩한 의를 힘입은 성으로 살도록 하여 주시는 그것이
이미 개혁되어지고 예정되어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1절에 하신 말씀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만나는 일에 의해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셨어요.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옮기셨다는 얘기고 가나안 땅을 바로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붙이리라 하신 이야기 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주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싸움 바로 그 요단강 동편의 싸움은 이미 다 이겼고 그리고 그 땅 바산과 시온의 그 모든 땅들을 다 이미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체로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영과 혼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통치자, 바로 이 통치자들은 우리 심령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이때까지 자리 잡았던 그 통치, 그 권세,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 하늘에는 악의 영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많은 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어떤 말로 표현되냐면 군대 귀신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죠.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이 있느냐. 사단이 내 안에 좌정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 사단에 의해서 역사되어지고 있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 또한 내 안에 동일하게 들어와 있고 그것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낮은 자존감이 있고 잘못된 인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각각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미움이고 원망이고 분노가 아니라 이것이 각각의 이름입니다.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원망의 영, 낮은 자존감의 영, 거절의 영, 또 참지 못하는 영, 또 비난하는 영, 판단하는 영, 참소하는 영, 불평하는 영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무엇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사망의 어둠이 있으면 당연히 사단이 나의 통치권자가 되어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나로 하여금 분을 내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고 또 교만의 영은 나를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하고 그 권세를 내 안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악한 영들이다. 왜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말하느냐?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만 육체로 지배할 수 있는 공간, 공중, 땅, 이 모든 세계 이것을 사단이 다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심령이 그냥 육체로 보면 의학적으로 우리 안에 위가 있고 간이 있고 장기가 있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상 영적으로 느끼게 되면 우리 안에 공간이 주어져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떤 유니버설에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심령의 흑암이 깊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에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 권세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에 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는 공허하고 혼돈하게 돼 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면 흑암이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심령이 깊숙한 곳까지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어떤 기쁨이나 평강이 없는 상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쉽사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고통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나가고자 원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는 교만하고자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분을 내고 그래서 우리는 참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어둠은 있고 그 위에 무엇은 있는 거예요? 수면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물이 있고 윗물이 아랫물과 경계가 되어져 있는 걸 말하고 있죠. 그 물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 어둠 바깥에 경계로 역사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하지만 여호와의 신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들어가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더라. 우리 심령 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사무엘상 17절 4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바로 흑암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오니 흑암이 물러나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미 그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책임을 지신 것이 바로 구원하심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말은 사람의 어떤 노력과 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칼과 창,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도록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어둠의 흑암 권세를 진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오니까 그 빛은 생명이니까 그냥 그 어두운 사망 권세는 물러나게 되어지고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빛이 내 안에 임하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므로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는 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고 사망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그 요단강물에 발을 디대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얹으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길이 나아지더라.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아멘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고 그대로 영접하니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어지면서 내 신령에 길이 열려지는 거니 그 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 내 신령에 길이 세워지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빛이 들어오고 생명수가 들어오니 실질적으로 내 신령 안에 그 전쟁에서 이기고 물리치는 역사는 그 빛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갈 때 내 마음의 어두움의 영들과의 싸우려고 내가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겁내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4절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다. 적군과 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구원해내실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믿는다면 조건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는 그 순간부터 아직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치룰 것이라는 거야. 나는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치루시도록 내가 내 자신을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면 되는 거야.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평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드릴 때마다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 빛이 어둠을 드러내. 어둠 속에 갇혀있던 것, 어둠 속에 묻혀있던 것,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빛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고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발견할 때마다 드러낼 때마다 그것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싸워야 되는데 이걸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실 거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승리하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내어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우리가 이겼대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 그 생명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마귀보다, 어둠의 영들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보다 훨씬 더 크신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 안에 나의 구원이 되어졌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이냐?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냐고 겁내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내어놓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내 모든 문제가 다 이루어졌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저주 무너졌어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 안에 이런 게 있어. 나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저걸 해결할 수가 없어. 많은 것들을 발견할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해결할 것이다가 아니라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면 돼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내 안에 이 부분이 있어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나를 속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시옵소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키를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겼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졌으면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지만 그 이루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것을 승리해 나갈 때 우리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데, 그 견고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만 하나씩 하나씩 전쟁을 치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 이미 이루신 전쟁, 이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하나하나 취할 때에 이미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하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도 5절 이후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했다면 전쟁에 나갔다 혹 죽을 수도 있으니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정복한 르벤 지파, 갓 지파에게 너희가 그 땅에다가 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전쟁을 해서 너희 동료들, 너희 형제들이 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돌아가지 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무엇이 다르냐?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는 집으로 또 돌아가라 그러고,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전쟁에 나갈 때 20세가 넘은 사람들만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한 말씀과 연결을 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집을 세우는 것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집을 말해요. 근데 그 집을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을 행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집이 완성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낙성식을 행하죠.
이제 믿음에 이제 막 집을 짓기 시작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잘하고 있는 상태죠. 잘하고 있는 상태는 아직 견고해진 믿음이 아니니 영적 전쟁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 아직 전쟁을 치르지 말라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직 어린 자에게는 그 전쟁을 치르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어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도 응답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저 무엇을 구하든지 또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지 하나님은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포도원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밭으로 내 심령을 내어드리는데 포도 과실, 결실을 맺어서 아직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결실, 생명의 열매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도 전쟁을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여자일 때는 혼인을 했는데 혼인을 하고서도 아직 합방을 하지 못한 상태, 완전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지 못한 상태, 약혼만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도 전쟁에 나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육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라는 말을 해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힘든 말을 지키라고 무거운 짐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 안에 서야 하느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는 무장되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나서 오늘 집을 짓는 자가 낙성식을 하는 것처럼 경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줘야 되죠. 또 포도원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 자가 전쟁에 치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생명의 열매를 맛본 자가 돼요. 약혼을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을 하는 결혼한 자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주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 자라나야 되는 이유가 요동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 사람들의 속임수, 어떤 유혹,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견고한 믿음에 세워진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떤 것인 것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혼적인 사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지는 믿음의 사람을 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서 날로 속사람이 온전하게 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자그마한 전쟁이라도 하나하나 내 혼적인 감정, 생각, 마음을 오직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치룰 때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에 서게 되어진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우리가 만약에 내 심령이 요동하고 흔들려서 뭔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계십니까? 정말 요동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주 안에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거가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믿음의 영적 전쟁의 행보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안에서 이와 같은 확신의 믿음을 주셨는데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근심한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여, 이미 요동케 하는 자에게 흔들려서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세상에 대해서는 환난을 당하는 우리가 그러한 육체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그 안에서 이긴 자요. 믿음으로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믿고 그 안에 거하고 그에게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구한다면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믿도록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